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9절인데 8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아홉 가지 흐름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보면요, 성경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공부해 보면 반드시 흐름이 보입니다. 이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사실 복음 운동이 복음 운동이 일어났긴 일어났죠. 그렇지만 복음 운동이 지속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운동도 지속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후대 운동도 사실은 지속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1번 할게요. 사탄은요, 시대마다 구약시대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시대나 또 지금 우리 세계교회나 한국교회에 여러분 이런 다섯 가지로 복음의 흐름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전도의 흐름을 끊어가고 있고요. 다섯 가지로 후대 운동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뭡니까? 불신앙으로. 그리고 말들로. 그리고 또 뭡니까? 인본주의로. 그리고 돈으로, 그리고 성으로, 이렇게 사단은 이 다섯 가지 흐름으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후대 운동 다 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교회에서 공부 해보면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 문 닫는 시대,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또 흐름의 역사로 반복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 문 닫는 시대.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질병 시대는 올 수밖에 없고요. 영적 질병 시대가 오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후대가 멸망받는 후대 멸망 시대. 이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실 교회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저는 20년 전에 여러분 피부로 느꼈습니까? 저는 20년 전에 피부로 못 느꼈거든요. 한 15년, 20년 전에. 앞으로 초등학교 전도 못한다. 앞으로 초등학교 애들한테 복음 전하면 잡혀간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니까, 캠프 강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니까 그런갑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시대가 오기는 하겠다는 싶었지만 피부로는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학교 안에 들어가려면 부모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수업 시간에는 애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누가 신고하면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받아야 돼요. 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피부로 와닿습니까? 앞으로 진짜 복음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복음 말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에 이게 피부에 와닿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까지는 피부로는 안 와닿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5년만 가면 그런 시대 옵니다. 왜냐하면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하고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상징적인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차별금지법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복음 예전에 여러분 그런 거 없었습니까? 모태신앙 분들은 그런 거 잘 없을지 몰라도 저는 참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왜 예수만 믿어야 좋은 데 간다 하노? 착하게 살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도 또 하나님 믿었다 쳐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스케일이 크신 분이 소가딱지가 내보다도 작네. 꼭 지만 믿어야 천국 간다 하고 그런 종교를 내가 왜 믿어야 돼? 맞잖아요. 이게 차별금지법으로 연결되는 게 그 생각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 유튜브로도 못 나가요. 오직 말해버리면 예수 말해버리면 잡혀가고 바로 차단되고 그런 시대가 아직까지는 피부로 와닿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 가운데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지구상에. 기독교 국가 가운데. 우리 나라도 뭐 시간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민족이 이 시대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을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아이고 피부로 막 느껴질 때 이때는 늦어요. 늦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나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알잖아요. 세상 나가면 어떻습니까?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 뉴스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치 어떻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 물론 있지만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 싸움인 거예요.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다 알잖아요. 방송 나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정말 회개운동을 할까? 그것 때문에 순진하면 안 돼요. 순진한 거하고 착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진실은 뭐냐? 성경의 역사가 뭡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열왕기 상하 읽어보셨습니까? 피비린내 나지 않습니까? 왜 피비린내 납니까? 자리 싸움인 거예요.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라마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영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내게 일어나고 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내게 일어나면 무슨 소리 하노? 영화 찍나? 무슨 소리 하노? 소설 쓰나? 이러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 사실 뒤에 감추어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니까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윤리 도덕 싸움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노? 그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언제나 시대시대마다 이랬어요. 복음운동 지속된 적 없어요. 전도운동 지속된 적 없고 후대운동 지속된 적 없습니다. 항상 사단이라는 존재는 위정자들에게 고위층에들에게 특별히 역사해가지고 불신앙과 말들과 인본주의와 돈과 성과 음란 이런 걸로 복음을 약화시키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대시대마다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왔고 영적 질병 시대가 왔고 그래서 결국은 후대 멸망받는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가.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영화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의 시작이 뭡니까? 요것만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거하고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빠요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신앙적으로 영적 체질로 그리스도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제가 뭐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춰진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게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요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간표에. 먼저 영적 싸움의 시작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길을,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비밀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요게 보여요. 여러분, 뭐 이단, 이단 이런 소리만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세 분이 하나다.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이에요. 이건 양태론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했잖아요. 우리가 영적 본체를 각각 독립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영적 본체를 각각 독립적으로 가지고 계신 동등한 세 분의 하나님이, 동등한 글자 다 써볼게요. 동등한 동등한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존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의미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다.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본체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신기하죠? 영적 본체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데 그 능력은 동등하시는 거예요. 그 동등한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존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천사가 아니라, 참 신기하죠? 천사를 통해서 하면 하나님도 더 편할 낀데. 근데 천사가 아니라 말한듯 나 같은 놈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영적 본체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 동등한 세 분의 능력이 동등한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존재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게 그게 예배잖아요. 어제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다른 걸로 만나면 죽든지 귀신 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 또 참조해야 될 거는 말씀에는요 신학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먼저는 로고스죠.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레마, 내게 부딪히는 말씀, 내게 감동되는 거, 내게 부딪히는 말씀. 그리고 케르그마가 있거든요. 케르그마는 뭐냐?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어제 저는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는데 선포되는 말씀, 케르그마, 제게 감동되어졌던 말씀은 뭔지 압니까? 제게 레마로 딱 왔던 말씀이 뭐냐면, 저는요, 복음과 기도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 앞에, 위기 앞에, 현실 앞에 항상 속게 되고, 속는 것만이 아니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시작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이 비밀이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건, 이런 세상의 흐름, 맞죠? 이런 세상의 흐름, 그리고 육신의 흐름, 세상 말들의 흐름 있잖아요. 육신의 흐름들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영적 싸움에 우리가 딱 정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제목이죠. 아홉 가지 흐름, 이 아홉 가지 흐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을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예배에서 찾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흐름, 육신의 흐름 이런 데 속지 않고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홉 가지 흐름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흐름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 유인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넓이와 높이와 깊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흐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높이와 깊이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정말 신기했거든요. 이해가 안 됐던 게,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대. 왜? 내 죄 때문에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 내 죄 때문에. 그런데 나는 1972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이 하다못해 73년이든지 4년도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 하면은, 내가 뭐 엄마 찌찌 빨아먹다가 뭐 꼭 저 꼭지를 깨물었나, 뭐
그래갖고 뭐 그 죄라도 회개하죠. 회개할 게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모르면 우리는 원죄를 모릅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시간, 영원을 모르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는 만들어집니까? 태어납니까?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제자로 태어난 겁니다. 이 사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시간 영혼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에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대요.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뭐 했다요? 예정하사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여러분 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알았고 왜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나를 예정했습니까? 이거 하려고, 착한 일 하려고. 내가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착한 일 하려고. 누구한테? 나를 통한 착한 일을 하시려고. 착한 일이 뭐라고요? 바르게 살고 하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은 내 삶에 목적을 두신 그 일을 가지고 착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넓이, 높이, 깊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흐름과 육신의 흐름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넓이, 높이, 깊이는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게요. 하나님의 넓이, 높이, 깊이를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흐름이, 하나님의 흐름이 열리는 그 영안 열리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흐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가 인생 흐름이고 두 번째 인간관계의 흐름. 인간관계의 흐름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위, 옆, 아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흐름이라는 말은 함께 갈 수 있는 것 말하죠.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가기 위한, 함께 가기 위한 조건을 흐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말. 인간관계의 흐름,
여러분, 인간관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자병법이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막 심리학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 해가지고 우리가 23치 5천 정도 이렇게 인도받아 나갈 겁니까?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세계보고만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세 가지 흐름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뭐겠습니까? 아시죠? 속으로 다 말하고 계시죠? 말씀이 통하고요. 기도가 통하고요. 사명이 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흐름, 그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흐름, 또 육신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아홉 가지 흐름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흐름 세 가지, 넓이, 높이, 깊이인데 하나님의 흐름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의 흐름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인간관계 흐름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먼저 통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흐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한 삼원을 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삼원을, 나의 모든 과거들, 이게 결국은 내 영적 DNA가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로, 응답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있죠? 버리고 싶었던 과거, 지금은 저는 그걸 고스란히 제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버리고 싶었거든. 그런데 지금은요, 고스란히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게 상처로 보입니까? 아니요, 저는 제 영적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누리기 위한 제 영적 재산으로 소중히 가지고 다닙니다. 이때 보이는 것이요, 오늘의 내가 보이는 게요. 오늘의 내가 보이는 것. 오늘의 내가 보인다. 저는 어떻게 오늘의 내가 보이냐면, 아, 나는 영원 속에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아, 나는 영원 속에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였구나. 이게 보이는 게. 그리고 과거를 통해 오늘이 보이고 오늘을 통해 우리는 미래가 보여집니다. 미래가 뭡니까? 다 저도 보여줘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뭐
뭐 크게 신뢰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서. 어제 본부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들어보셨습니까? 못들으셨다면 딱 10초만 들어보십시오. 10초만. 저는 울컥했거든요. 우리 애가 이제 RLS 가 있거든요. 1부, 2부 때 RLS, RGS 애들이 다 왔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루 목사님 힘내시라고 다 말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다 나오니까 확 박수 쳐요. 1부 때. 그런데 2부 때 보면 2부 때도 또 막 박수 쳐요. 이런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새끼들 가스라이팅 당했네. 나쁜 사람. 가스라이팅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하는 이 땅의 이야기를 아는 그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말씀만 드리려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생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겁니다. 서론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말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성경 보는 눈은 좀 있고요. 나름대로 역사 공부는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흐름의 역사로 보이더라고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말씀을 통해 미리 주시고 계시구나. 그게 어느 날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복음운동, 우리가 초대교회, 그 연약한 초대교회가 소개복음만은 했습니다. 잠시. 복음운동이 지속된 적 없고요. 전도운동 지속된 적 없고 후대운동 지속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다섯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다른 전략도 있지만 특별히 사단 배상설이 아니라 현장을 알면 그래 보여요. 현장을 알면 보여요. 현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하는 12가지 인생 문제, 그게 현장 아닙니까? 불신앙과 말들과 여론, 인본주의, 돈, 성, 여기에 누구나 다 잡혀가요. 여기에 솔로몬도 있었고요. 여기에 다윗도 있었고요. 누구나 다 있었잖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왕은 누군지 압니까? 다윗도 왕이 아니고 솔로몬도 왕이 아니고 결국은 말씀이 왕입니다. 왜 말씀이 왕인 줄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왕인 거예요. 그 말씀이 왕이신데 이 왕이 오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위에 있는 삶이나 밑에 있는 삶이나 다 사단 백상설이 아니라 사단은 존재가 속이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속이고 말들과 여론으로 속이고 인본주의로 속이고 돈으로 속이고 성으로 속이고 왜? 교회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왜 교회 문 닫게 합니까? 그래야 영적 질병 시대가 오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네 무당집 하나 생기면 어머, 우리 진짜 이제 기도하자. 구역 예배 회복하자. 우리 지교회 하자. 우리 집 옆에 무당집 생겼다. 그것도 의식 영안이 열리면서 나 한 사람을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역에 흑암이 꺾인다. 그거는 무지해. 별로 반응은 없는 것 같아. 결국은요, 교회 문 닫게 되면 영적 질병 시대가 오고요. 결국은 후대 멸망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흐름은 나의 모든 과거가 재창조돼야 돼요. 재창조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통해 오늘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나와야 되고 일이 나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후대와 제자 미래지향시대 막을 후대와 제자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10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이 뭐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라는 것.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또 이 현실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이유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많은 저는 특별히 마음이 아리는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냐면 물론 우리 뭐 렘넌트들도 이렇게 사람의 소리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마음 아프죠. 아파한 렘넌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후대들도 맞지만 참 마음 씌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짝가정 있잖아요. 남편, 불신 남편 막 기분 맞춰가면서 막 눈치 봐가면서 훈련 받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 사건이 탁 터니까 남편이 막 네 교회 가면 막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그분들 놓고 절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구역 가운데 정말 잘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요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사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또 다른 카톡 단톡방에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에 목숨 내놓은 분들이에요. 진짜로 글 몇 장 읽어도 진짜 진심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단체가 만일에 문을 닫더라도 나는 이 전도 운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숨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는 물론 우리가 도덕성 그리고 내 자존심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 윤리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도리.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 사실을 안다면 진짜 이 응답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후대를 지키고. 그래서 후대를 지키기 위해 전도운동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현장을 보면서 정말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느님,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도 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 앞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 이런 사람도 보이대요. 재밌다. 그런 사람도 보이대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런 문제와 사건 앞에서 사실 뒤에 감추어진 진실을 알고 그 진실 뒤에 역사하는 정말 영적인 사실을 잘 아는 가운데 정말 교회 문 닫고 영적 질병으로 후대가 멸망하는 미래재앙시대 막아나갈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늘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나하고 잘 맞게 먼저 역사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항상 말씀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정말 아홉 가지 흐름, 하나님의 흐름, 인간관계의 흐름, 또 인생의 흐름 말씀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 인생이 있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통함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승리해가지고 진짜 5천정조, 2, 3, 7, 5천정조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각자가 내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이 복음되게 해서 정말 미래재앙 막을 제자들이 후대들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구역 안에 있는 많은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자의 응답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